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8주차 제가 강의 링크와 또 강의 노트, 파워포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지만 또 우리가 토론방에 이렇게 서머리한 거를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월요일날 제가 이 비디오 영상을 찍고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고 여러분께 주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메일로 강의 노트와 파워포인트 그 파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세 자료를 통해서 강의 노트를 꼼꼼히 읽으시고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뉴올리언스 세미나리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 닥터 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닥터 웰치의 모든 강의 자료와 노트를 제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또더 문의 있으면 전화 우리 닥터 웰치에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8주차로 제가 교회 행정 소개와 과연 행정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행정 안에서도 교회 행정은 무엇인가?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주차 비디오를 보시고 제 강의 노트를 보면 행정은 무엇인가? 정의 내리실 줄로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난주 잠깐 정리하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죠? 그 직분에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잘 배치하고 서로 의사소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렇죠. 그 교회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체계, 시스템이 행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주차에 제가 교회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이 강의 노트와 파워포인트 보내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계획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계획과 조직, 인도, 평가. 이네 가지를 또 배워보겠습니다. 계획과 조직, 인도, 평가. 어떠한, 조직이나, 그쵸? 교회나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항상 이네 가지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오늘은 강의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앞에 15분을 하고 조직에 대해서 앞에 15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요번 주가 9주차죠. 9주차가 아닌 10주차로 좀 넘어가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계획과 조직에 대해서 많이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때 여러분 옆에다가 이 파워포인트 컴퓨터 가지고 계시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점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조칼른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쵸? 어떤 타워를 세울 때 먼저 앉아서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전혀 원고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말을 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연구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설교를 할때 모든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씁니다.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적인 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특별히 설교자나 목회자들에게는
철저한 준비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바탕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아주 강력하게 설교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 의지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교회도 해야 된다 하면 너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리더들에게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혜로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잘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게 앉아서 앞으로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정이고요. 과정과 상관없이 세 가지가 계획은 과정이면서 그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변화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내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하니까 또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 속에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직접 참가해야 되죠.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향후 5년 혹은 10년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신다면 대부분 섬기실 걸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 5년 혹은 10년의 안에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삶에 5년, 10년 안에 계획이 있는지 왜 이런 계획이 중요하냐면 이런 계획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5년, 10년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미래 예측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바빌론 그렇죠? 바빌론이 침략을 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그런 말씀과 또 예측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은 그죠? 교회 전체 목표를 세우고 유스라면 아니면 찬양팀이라면 그 장단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찬양팀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답게 변해야 된가는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렇죠?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게시판에 알리고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 분명한 목적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분명한 목적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3년 과정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 주보와 모든 곳에 붙여서 계속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목표를 갖게 목적을 갖게 개인적인 거나 또 교회적으로 목표를 갖게 도와줍니다. 자, 목표를 세웠다면 그죠? 이 계획 큰 계획 안에 미래 예측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면 하나 이렇게 제가 삽입한 게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는 어쨌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앞을 보는 안목이 있고 거기로 초점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표가
예를 들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제자화라면 과연 이 제자화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죠? 이제 이거는 큰 그림입니다. 그쵸? 그래서 목표가 이 목표가 있으면 그쵸? 보시면은 이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큰 그림 과연 어떻게 목표를 우리 교회 안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죠? 큰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또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큰 방법들은 어떠한 방법들인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우스 철치 하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들은 가정교회라는 그런 게 이제 목표라면 그게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정교회라는 또 아니면 이제 사역자들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몇 명의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또 가르치고 그것도 그 제자들이 더 가르치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거고요. 정책 다음에는 또 하나는 과정입니다. 요거와 요게 약간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정책은 좀 큰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죠? 그렇다면 과정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쵸?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 시리즈를 한다. 뭐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영성일기 그런 것과 여러 가지를 또 합병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을 세워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사실은 이것이 또 인도될 수 있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집중하는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겠죠, 그죠? 침례교회에서는 그 집사님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네다섯 명을 이렇게 잘 시키고, 그렇죠? 그게 근데 그 분들이 또 3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분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면 일주일에 또 어디를 가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한 어떠한 교재를 사용할까 이런 게 프로그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거와 또 교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미래를 먼저 예측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중에 목표를 잡고 성경적으로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크나큰 정책들. 그죠? 예를 들어 가정교회다. 그게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화다, 아니면 복음 전파다, 아니면 정말 교육 분야다. 이렇게 큰 정책들을 마련하고요.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룰 것인가? 3년 과정, 뭐 5년, 뭐 5년은 아니고요. 그죠? 1년 과정, 뭐 2년 과정, 3년 과정 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성경적인 성경에 관한 책이나 뭐 성경 공부나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게 되는 거겠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은 뭐냐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그죠? 일주일에 몇 번 어떻게 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예를 들어 성경 공부 교재는 얼마고 교재비는 얼마고 이러한 구체적인 예산을 또 잡아줘야 됩니다. 상당히 7가지 스텝이라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러한 그림이 구체적인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특별히 리더의 머릿속에 있어야지 잘 이렇게 어떤 목표를 잡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스케줄과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